그래서 오케이. 2.1회만 할, 이 문장이 많을 텐데 2.1회만 반복하고 잘 익혀지던가요? 그럼 한번 볼까요? 머리가 좋은 학생인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안 돼. Oh no. Oh no. Oh no. I left my notebook. I left my notebook. At school. At school. Ooh, I left my notebook at school. What? Oh no. Oh no. I left my lunchbox. At school. At school. 그래서 어디에다가 뭔가 두고 왔다는 패턴이네요. I left my notebook. I left my lunchbox at school. 학교에. 계속해서 뭐. Oh no. I left my magazine. At school. At school. 오케이. 그다음에. Oh no. I left my umbrella. At school. 오케이. 승민이도 뭐 어디다 뭘 잘 놓고 다니나요 혹시? 네? 어디다가 뭘 잘 놓고 다니나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엔 좀 다른 겁니다. 나는 알고 싶다. I want to know. Tomorrow's class schedule. 그렇죠. Tomorrow's class schedule. 오케이. 그다음에 또 알고 싶대요. I want to know. 어 잠깐만요. I want to know tomorrow's TV schedule. Okay, tomorrow schedule 이거 다 이제 안 보고 쓸 수 있죠. Okay. 아 아니 아닙니까? 좀 연습하시고 5학년이면 할 줄 알아야 될 텐데. 난 알고 싶다. I want to know. Tomorrow's concert schedule. I want to know. Tomorrow's sports schedule. Hey. No? My favorite subject is PE. Okay, 아이는 아닌 것 같은데. My favorite subject is PE. Okay, 승민이 얘기죠. My favorite subject is PE.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PE? No. No, what?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사회가 뭐지? Social studies. Okay, I see. My favorite subject is PE. Okay, 그다음. My favorite color is purple. My favorite color is purple. Okay.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My favorite dessert is chocolate cake. My favorite dessert is chocolate cake. Okay, 그래서 총 세 가지 패턴이 나왔습니다. 뭐 어디에다 뭘 두고 왔다. I left 무엇 at school 학교에다가 나왔고요. I want to know 나는 뭘 알고 싶다 나왔고요. 그다음에 my favorite 뭐뭐뭐 is 뭐뭐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뭐뭐뭐는 뭐뭐뭐다. 이런 것 들렸습니다.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left가 뭔 뜻이에요? left 두고 온. 오케이. 그래서 이거 왼쪽 아니야? 네. 나는 왼쪽이란 뜻 아니야? 네. 냅니까? 네. 오케이. left는 무슨 뜻도 있지만 왼쪽. 왼쪽이란 뜻도 있지만 leave의 무슨 형태이기도 하다. leave의 과거형도 똑같이 이렇게 생겼죠. 과거형이 뭔데요? 고의 과거형 뭐예요? 고의 과거 형태는 went죠. 그쵸? 그 다음에 뭐 방문하다가 뭐예요? 방문하다. 잘했어요. 방문하다가 뭐예요? 방문하다. 방문? 어, 방문하다. visit. 처음 봐요? 네. 어, 이거의 과거 형태는 뭐예요? 전부 다 무슨 시예요 얘들? Leave, go, visit 전부 무슨 시들입니까? 하다시는 이와 같이 과거 형태가 있는데
leave, left처럼 불규칙 변화, go, went처럼 불규칙 변화하는 애도 있고, visit, visited처럼 규칙 변화하는 녀석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왼쪽이가 아니고요. 나는 leave의 과거, leave와 떠나다 또는 두고 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했냐? 내가 두고 왔다. 언제 두고 왔단 말이야? 과거에 두고 왔다. 지금 두고 온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두고 오면 뭐라고 해야 돼요? I leave라고 해야 되겠죠. I leave. 이거는 동사의 무슨 형태니까? 이게 과거입니까? 현재형이니까. I leave는 시제라는 말 이제 5학년이 들어봤을 텐데. 시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이거 못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이건 현재 시제고, 이건 과거 시제란 말이에요. 이 속에는 뭐가 숨어있고? 과거. 이 속엔 뭐가 숨어있고? 이 속에는. 두가 숨어있고? 이 속에 뭐가 숨어있어요? 디드가 숨어있죠. ing가 숨어있는 거. 두의 과거형이 디드니까. 어. 에? 그 다음에 학교는 스쿨인데 이거 무엇을 어디로 바꿔야 되겠죠? 어디에 두고 왔다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무엇을 어디로 바꿔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것 중에 하나가 뭐다? at이다. 그러면 그 방 안에는 뭐예요? 그 방 안에. 그 방 안에. 더 room in the room이죠. 그쵸? in the room. 그 책상 밑에는 뭐예요? 그 책상 밑에. 밑에. 밑에가 under. 그 책상 밑에는 뭐겠어? Under the table. Under the desk. 한번 해도. 뭐, 테이블 해도 비슷하고요. Under the desk. 이런 것들을 보고 전치사라고 합니다. Under를 이상하게 썼네요. Under the desk. 됐습니까? 이거 전부 다 어디에를 만든.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I left. 이게 계속 바뀌고 있고, 뭔가를 학교에 두고 왔다라는 패턴이었습니다. 오케이. 런치박스, 매거진, 매거진, 마가진. 쓰는 방법 연습해야 되겠죠. 오케이. 엄브렐러 마찬가지 쓰는 연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I want to know 패턴입니다. want의 뜻은? 아! 원하다죠. 기본 뜻 하다시고요. know의 뜻은 new입니까? 이게? 이게 새로운 거. 오케이. know의 뜻은 알다죠. 알다. 알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하다시 앞에 하다시 앞에 to를 넣으면 아버지 갖다 드리고요. 하다시 앞에 to를 넣으면 네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무슨 이 네 가지 지금 설명할 네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되는 거고요. 하다시 앞에 to를 넣으면 오케이 까불지 말고요. 오케이 to가 붙으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라는 이 네 가지 뜻이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no 앞에 to가 붙었으니까 합니다. no 앞에 붙었으니까 이게 무슨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아는 것 알기 위하여 알기 위한 알아서 무슨 뜻으로 아는 것 알기 위하여 아는 알기 위한 알아서 라는 뜻 중에 무슨 뜻으로 쓰일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되는 거고요. I want의 뜻이 뭐예요? 나는 원한다. 그럼 나는 원한다 알기 위하여 아는 것 알기 위한 알아서 중에 나는 원한다 뒤에 어울리는 뜻은 나는 원한다 했으니까 무엇을 원한다? 알기 위하여를 원합니까? 나는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나는 알고 싶다. 그러면 나는 먹고 싶다 하고 싶은 걸까요? 나 이거 I want to know는 난 알고 싶다인데 난 먹고 싶다는 걸까요? I want to eat. I want to eat 하면 되겠고. 그렇죠? 난 자고 싶다. I want to sleep. 그렇죠. 여기다가 하다시를 바꿨어도 그것도 패턴이 될 수 있고 뭐뭐 하고 싶다. I want to 뒤에 하다시를 넣으면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여기서는 너니까 알고 싶다. 난 보고 싶다 하고 싶으면 I want to see. I want to see. I want to watch. 난 듣고 싶다. I want to listen. I want to listen.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하다시 앞에, 오늘 아주 중요한 거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시 앞에 to가 붙으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그럴 수 있다. 그쵸? 이거 찍어도 되겠죠? 그쵸?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가 붙으면 무슨 뜻으로 쓰일 수 있다고? 네 가지. 네 가지 뜻 뭐? 하기 위해요. 아, 하기 위한, 하기 위해서, 하기, 하기 위한, 해서. 아이고야, 지워져 버렸네. 헤이, 그래서, 뭐뭐, 하, 는 것. 순서대로 알아두세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네? 그 다음에 뭐 스케줄 쓰기가 좀 어렵죠. CH가 보통은 취 소리 나지만 여기선 크 소리 났고 스케줄 스케스크에 그 다음에 D가 아주 특이하게 G 소리 나고 있습니다. 스케줄이 아니고 스케줄 스케줄 오케이. 뭐 투마로우 같은 경우에도 쓸 줄 알아야 되겠고 여기다 점 찍고 S 쓰면 무슨 의미냐 뭐뭐의 얘가 내일이니까 내일의 수업 시간표 계획표 스케줄 뭐 콘서트가 뭐예요 콘서트 스포츠가 뭐예요 그다음에 뭐 subject purple 단어들이 5학년에 어울리는 단어들이 좀 나오고 있죠 dessert dessert 전부 e만 들어있네요 초콜릿 초콜릿가 아니고 초콜릿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시험 마저 치고 패드하세요